바울의 부탁 1.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배라는 단어에서 예배의 의식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의식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배의 의식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삶의 전체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을 의미합니다. 삶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살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경건함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은 교회에 찾아가서 특정 시간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을 섬기고 존중하면서 매 순간을 하나님을 대면하듯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너에게 맞게 변화시키라는 적극적인 말입니다. 세상은 변화합니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변화한 다음에 변화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세상을 바꾸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율법의 중심에 복음을 들고 서 있었으며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실제와 현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현실을 경건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이란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이치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일치하려 하지 말고 세상을 너희에게 적응시켜라. 자신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세상이 변화되길 기다리지 말고 세상을 바꾸라.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라.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기 힘들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변화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 사이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동성과 하나님의 능동성이 만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해 주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할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파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학구적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찾아서 알아야 합니다. 학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연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깊은 지식과 함께 오기 때문에 지식을 탐구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늘 반성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지금과 미래를 고찰해 나갈 것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첫째, 바울의 부탁들은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둘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 봅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 안에 있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